아까 1부 때 발표해 주신 유진호 선생님이 좌장을 맡아주실 예정이어서 그런 진행 방식이나 옆에 나와 있지만 패널 5분을 모시고 토의를 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SOC8을 어떻게 한국 맥락에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사실은 변화가 아주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각자 의료인들 법률적으로도 좀 고려해야 될 것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의 목소리도 많이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당사자들의 경험이 어떤지 또 일선에서 가장 많이 의료 진료, 트랜스젠더 진료를 하고 계신 선생님들의 의견이나 또 어떤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되고 해결해 나가야 될 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저는 이번에 라운드 테이블 기획과 진행을 맡은 이준우이고 현재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위스콘신 메디슨에서 상담심리학 박사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 주제는 트랜스젠더 건강이고요. 패널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결희 선생님, 강동성심병원 LGBTQ+센터 성형외과 전문의. 김종명 선생님, 서울온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한희 선생님, 공익권 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활동가 변호사. 장창현 선생님, 산림의원 건강,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추혜인 선생님, 산림의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패널로 이렇게 자리해 주셨습니다. 라운드 테이블 들어가기 전에 현재 국내의 평가 과정과 건강실무표준 8판 사이에 어떤 차이나 간극이 있는지 이를 고려함에 있어서 어떤 한국적 맥락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국내에서는 많은 경우 종합심리검사 혹은 심리측정평가가 진단서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종합심리검사라고 하면 웩슬러 지능검사, MMPI, 묘사검사, 집나무사람검사, 문장완성검사, 주의력검사, 집행기능검사, 기억력검사, BDI, BAI, 양극성장애검사, 임상심리전문가와의 면담, 정신과 전문가와의 면담으로 이루어져 있는 종합심리검사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SOC8, 8판에서는 심리측정평가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성별 확정 의료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데 필수 요건이 아니고 트랜지셔널 준비가 됐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평가하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건강 관리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고 트랜스 개인에게 반드시 유익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건강 관리를 받기 위해 반드시 진단명이 부여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평가 과정이 보건 의료 전문가와 트랜스 개인 간의 신뢰와 투명성에 기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점은 3에서 6개월간의 상담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담에 대한 요구는 2001년 발견되었던 SOC 6판 이후 삭제된 사항입니다. 8판에서는 상담이나 심리 치료는 트랜스 개인 본인이 요청했다는 도움이 될수 있으나 트랜스 정체성에만 초점을 맞춘 상담이나 심리 치료는 성별 확정 의료에 대한 평가를 내리거나 의료를 시작하는 데 필수 요건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국내에서는 호르몬 치료 시에도 F64.0의 진단서가 요구되고 있는데 SOC 8판에서는 별도의 진단서가 필수가 아니 호르몬 치료의 경우 필수가 아님을 이라는 차이가 있고요. 또한 성별 적합 외과 수술 시두 개의 진단서가 요구되고 있지만 이는 8판에서는 연구에 따르면 소견 두 건을 받는 것이 대체로 불필요하고 소견 둘중 하나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고 독립된 평가자 2인이라는 요건이 보건의료 서비스의 가부장적 온정주의를 반영하며 트랜스 개인의 자율성이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면 한 개의 진단서로 진단서를 요구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평가와 진단을 할 역량을 갖춘 전문가가 쓴 소견서 또는 진단서 서명 등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큰 차이는 평가 주체의 차이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정신건강 전문의만이 평가가 가능하고, SOC 8판 기준에 따르면 의료국가 자격증, 즉, 국내 의료법상으로는 의사, 간호사, 임상심리 전문가, 한의사 등이 의료인이 평가가 가능함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정신건강 전문가의 소중한 자원이 트랜스젠더 당사자의 정체성 탐색과 안정적인 트랜지션을 위한 필요한 자원 탐색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트랜스 내담자가 시스젠더 의사를 대상으로 트랜스젠더 자신의 트랜스젠더 정체성이 진실임을 증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따라서 환자의 정체성이나 목적에 대한 불신의 기반에 길고 과도한 평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건강 전문가의 당사자의 적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평가 과정에서 자원이고 평가 과정에서 내담자의 자원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에 내담자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평가 과정을 하는 것이 한국 트랜스 내담자들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현재 과학적, 의료적 근거보다는 미숙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제도와 기관의 요구에 의료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고, 이는 의료 윤리 악행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변화가 필요합니다. 네, 이때까지 계속 넘어가고 있었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걸 클릭하고 있어요. 네, 내담자의 큰 비용과 시간이 요구되는 점도 굉장히 변화의 필요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수개월 동안 평일에 진료 시간대에 정기적인 상담을 받고 이에 대한 비용을 낼 수 있는 트랜스젠더 당사자만이 진단을 받을 수 있다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진료의 내용은 형식적인 경우가 많아 실제 내담자의 적응에 도움이 되지가 않고, 트랜스젠더임을 증명하기에 정해진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면담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MMPI의 MF 척도로 이분법적 남성성, 여성성을 증명해서 트랜스젠더 진단서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현재 MMPI MF 척도는 국제적으로도 더 이상 유의미한 해석의 기준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척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의료진들도 이를 알매도 불구하고 다른 병무청이나 이런 곳에서 이것을 기반으로 한 진단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진도 이것을 요구하는 그런 형식에 치우쳐져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러한 평가 과정에 있어서 여태까지 많이 소외되었던 것이 당사자의 목소리입니다. 당사자들이 현장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고 이러한 선의에 기반한 상담 과정이나 평가 과정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요. 당사자의 목소리를 몇 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하는 분도 있고 학생도 있고 할 텐데, 3개월에서 6개월 시간을 쓰는 게 모든 사람한테 쉽지 않을 것이고요. 저처럼 그 과정에서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은 허탈감이나 그런 걸 느끼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한국은 호르몬을 하려면 무조건 진단서가 있어야 되니까 나는 디스포리아 때문에 호르몬을 빨리 시작하는 게 나의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다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 6개월 상담받아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되게 힘든 거죠. 비용도 40만원이 누구한테는 저렴할 수 있지만 누구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선택지 자체가 굉장히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트랜스젠더 중에서 우울하거나 불안이 높거나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진단서를 위한 거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심적인 건강을 위해서야 하는데, 지금 정신과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그게 아닌 것 같고요. 심리검사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상황에 맞춰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검사인지는 납득이 되지만, 그런 거랑 다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지능검사라든지 로샤라든지 그런 걸 할 이유가 없는데 근거 자체가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는 트랜스젠더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현실 지각력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그 얘기가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 이 사람의 정신 상태를 평가해야 될 정도로 받아들일 이상한 말인가? 라는 의문도 좀 들고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한 정신건강 의사에게 바라는 점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진단서를 받는 게 호르몬을 하고 싶은 건지 법적으로 성별정정을 하고 싶은 건지 그 뒤의 과정은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고 현실적인 고민이나 걱정 같은 거를 들어주는 것이 조금 더 정신건강 관련된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 않나, 호르몬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걱정되는 건 없느냐, 주변 사람들은 지지해 주느냐, 직장에서 문제가 없겠냐,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 더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트랜스젠더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닌데 다들 거기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는 느낌이고, 이 사람이 트랜스젠더라고 했을 때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주는 게 상담자들이나 정신건강의사의 역할이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이게 마지막 당사자 목소리인데 저는 그 두 번째 선생님이 약간 유머러스하신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 웃긴 거 안다 약간 이런 멘트 있죠. 지금 한국에서 정정하려면 이런 거 해야 된다는 것도 자기가 생각해도 좀 이상하다든지 이런 질문을 드렸지만 내가 봐도 성별 이분법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아 그래도 이 사람은 나를 좀 이해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죠. 그러면서도 이걸 왜 계속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지만요 라고 변화를 원하시는 목소리를 많이 들려주셨고 실무 기준 8판 개정의 목적은 기준을 대폭 수정하고 요건을 줄여서 건강관리를 가로막는 불필요한 장벽을 낮추는 것이고 이러한 권고 성명은 철저한 근거 검토, 이익 및 위해 평가, 서비스 제공자와 환자의 가치관 및 선호, 자원 사용과 실현 가능성을 토대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적 맥락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일단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선생님들이 그 이전에 이야기를 하면서도 나왔던 이야기가 병무청의 요구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병무라는 맥락이 존재하고 있다 보니까 존재하고 있고 면제 과정에서 종합심리검사 및 정신감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짧은 진료시간이 있습니다. 한 의료진이 모든 걸 평가하고 동의를 받으려면 조금은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데 진료시간이 좀 짧다 보니 제2의 평가자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성별 확정 의료에 대한 보험 적용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맥락이 있고요. 또한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ICD-11판이 최신판이지만 현재는 ICD-10판에 기반한 KCDF64.0 성장환증 기준에 기반하여 진단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앞에 설명을 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러한 것들이 조금 바탕이 되어서 함께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안건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국내 첫 번째 안건은 국내 성별 확정 의료의 건강관리 실무 표준, 8판의 평가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8판을 효율적으로 교육,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것이고요. 네, 진행 방법은 안건 1과 2에 대한 패널 의견을 선생님들 순서대로 이렇게 여쭤볼 것이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관객의 의견을 들으려 저희가 시간이 무한정이지 못하다 보니 모든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관객 의견을 들을 만한 네, 국내 성별 확정 의료에 어떤 평가를 할 것인가 또 몇 개의 진단서를 요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넘어가서 네, 당사자 첫 번째 질문은 당사자의 적응 수준을 높이기 위해 도움이 되는 평가는 무엇인가이고 김결희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이 방향으로 쭉 1분씩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성별 확정 수술을 원하시는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이제 저희가 진단서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아주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트랜스젠더인가 아닌가 거기에만 초점을 맞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readiness, 수술할 준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들 뭐 주변의 서포트, 가족이나 뭐 파트너 아니면 친구들의 서포트는 어떠한지, 경제적인 서포트는 어떠한지, 충분히 내비게이션을 했는지 다양한 면에서 사실은 평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트랜섹슈얼리즘이라는 진단에만 의존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다방면에서의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정신의학과 전문의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술을 하는 제가 수술을 하러 오시는 환자분한테 수술을 할 수 있을까 안 할 수 있을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결국은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서 사회사원님 또 심리상담사 정신과 선생님 그리고 서전 이런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서울원 정신과 김종명입니다. 저의 의견은 당연히
정신과 의사들이 대표하는 의견이고요. 그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아마 적응 수준을 그럼 높이려면 무슨 검사를 해야 되는가, 어떤 평가를 해야 되는가 이 질문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제 대부분의 검사가 오셔서 이제 정신과에 오셔서 원하지 않는 검사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하지 않는 검사를 하는데 의사는 또 이걸 해야 되나 싶으면서도 처방을 하고, 또 한 번 검사를 하고 나서 어떻게든 일단 결론을 지으면 다시 오시진 않아도 되니까 그 과정이 유연한 방법이 되고 또 다음 분이 오시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좀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 어떤 검사는 꼭 필요할까라는 일단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걸 오신 분하고 오신 내담자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이런 검사를 하는 게 좋겠다고 권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이제 검사를 진행하는 걸 결정을 한다면 그러면 검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일단 전제는 대부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검사를 어떤 걸 해야 될까 하는 그 근본적인 고민이 다 생기는 하고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연히 SOC88의 어떤 방향대로 정신과적 평가나 진단서를 발급하는 체계가 이동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들면서, 또 그렇다면 왜 지금 이런 시스템이 좀 정착이 되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첫째는 아마도 정신과 의사분들 중에서 그 상당수는 트랜스젠더라든지 아니면 성별 정체성에 대한 어떤 진단서 발급에 대해서 관심이 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경험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진단서와 관련된 어떤 정신과적인 상담을 받으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가 잘 모르고, 그리고 그 의사도 그러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을 갖고 이제 다음에 와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약간 이런 과정이 이제 진행되는 그런 이제 관심의 부족, 그리고 지식의 부족, 이런 이제 요인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병원마다 좀 세팅은 다를 것 같은데, 특히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료 시간이 굉장히 제한되기 때문에 초진 진료도 뭐 20분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번 봐서 잘 모른다. 그래서 어차피 시간도 없고 검사를 좀 해서 다른 정신과적 인력을 검사를 하시고 같이 어떤 결정을 해보자, 이런 이제 프로세스로 진단서 발행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가장 좀 큰 요인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그 진단서에 대해서 이제 의사가 이해하는 거랑, 그리고 진단서를 발급해 간 분이나 혹은 행정기관이 이해하는 바가 조금씩은 다를 것 같기는 합니다. 정신과 의사가 이해하는 그냥 정신과 진단서라고 하는 거는 오신 그 내담자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그래서 정신과적인 상태가 어떻다라고 이제 그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평가를 하는 건데, 이게 뭐 절대적 사실이라고 사실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 법적 기관이라든지 행정기관에서는 정신과 진단서에 대해서 의사가 좀 책임을 져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절대적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좀 받아들이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의사들 입장에서 진단서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을 좀 느끼는 경우가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검사를 일단 하고 그런 기록을 남겨놓으면 나중에 혹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좀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의사들의 어떤 그 마음도 조금 있지 않을까, 상담도 부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일부분은 조금 뭐 과도한 불안이기도 하고, 또 일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고려해야 될 맥락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서 이제 왔는데, 저는 이제 여튼 전제는 SOC8 방향으로 우리가 개선을 점차 해나가야 되는데, 이런 제가 지금 좀 제가 생각하는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결국에 지금 이제 말씀하신 적응 수준 높이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검사가 무엇이냐, 그 부분에 뭐 자가보고 척도를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그것도 동의가 된다면 하는 게 사실은 맞을 텐데, 근데 지금 하는 검사들은 예를
예를 들어서 뭐 HTP 검사, KFT 검사, 이제 뭐 그림 그려서 하는 검사들, 그리고 뭐 이런 검사들을 사실 하는 게 그렇게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자가보고 척도 검사들이야 나의 지금 현재 마음을 어느 정도 우울한지 어느 정도 불안한지 이런 것들을 혹은 뭐 다른 것도 혹시 뭐 우리가 이제 모르는 어떤 여러 가지 증상들을 체크하는데 일정 부분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의 검사는 도움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사자의 적응 수준 높이기에 도움이 되는 평가에 박한이라고 하고요. 저는 의료인은 아니고 변호사 활동도 하고 프리랜서는 당사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의료적인 어떤 상의료적인 신고적이기보다는 사실 이제 트랜스젠더가 살면서 정체성을 평가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정신과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법원에 성별 정량하려고 있고 판사한테 평가를 받고 길가다 모르는 사람한테도 평가를 받고 남자한테도 평가받죠. 가족한테도 평가를 받고 항상 평가를 받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도움이 되는 평가를 봤을 때 무엇을 평가할지의 어떤 중구적인 목표인 것 같아요. 지금 정체성을 평가할 수 있는가 사람이. 사람이 너의 정체성을 판단하고 너는 이런 정체성이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오만하게 평가할 수 있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평가의 대상은 트랜스젠더의 여부가 아니라 앞에 김계란이 말했지만 트랜스젠더로서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는지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지 그것도 사실 망나방식이 아니죠. 내가 보기에 너는 힘이 없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트랜스젠더 살면 안 돼 이런 말이 안 되는 거고 힘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내가 그럼 보탤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자. 함께 얘기를 해보자. 함께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살보자. 이런 것들이 사실 주가 돼야 되는데 이것들이 많이 얽혀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정신과의 문제는 아니고 뭐 법률적인 문제도 얽혀있고 행정적인 문제도 얽혀있고요. 뭐 가령 이제 동성애자인 걸 평가한다고 하면 황당하겠죠? 당신이 동성애자인지. 근데 실제로 교도소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교도소 내에서 동성애자와 수용자가 자기가 성소자라고 하면은 교도관이 동성애자인지를 끊임없이 확인을 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확인하냐. 가끔 그런 걸 보네요. 성소자 자체한테 이 사람 후원하고 있냐고 물어봅니다. 행정하는 성소자 입건인데 후원해 오면은 동성애자네 그래요. 성소자인데 후원하고 있지. 이런 얘기가 말 같지도 않죠. 들어보면은. 근데 그런 행동이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끝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방식 자체가 좀 전제가 잘못됐다는 걸 이런 것들을 일단 깨닫는 게 우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바로 하면 되겠죠. 시간 갑니다. 네, 저는 정신과의 장장현이고요. 예, 앞서 말씀하신 말씀들에 동의가 많이 되고 사실 그러니까 저 1번 논의를 하기 전에 좀 짧게 말씀을 드릴 부분은 지금 트랜스젠더 분들에게 뭐 이렇게 그분들이 하고 있는 심리검사와 정신과 진료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오해하지 말으셨으면 좋겠는 것은 트랜스젠더, 박한희 선생님 말씀대로 트랜스젠더임을 평가하는 게 결코 아니어야 하거든요. 그것은 그분들이 가진 정체성으로 이미 그냥 정리가 된 거고 다만 그분들의 혹시 동반된 마음의 어려움 좀 달리 얘기하면 정신병리라고 할 수도 있겠고 뭐 지능의 수준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그분들의 자원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게 결코 트랜스젠더이고 확인받는 검사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정신과 진단이라는 게 우리가 뭐 당뇨나 고혈압처럼 피검사하고 혹은 뭐 뇌 사진을 찍으면 나오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마음에 대한 거고 언어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그리고 물론 주류 정신의학은 그 진단 기준 체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DSM, ICD 놓지 않고 있지만 그게 임상적인 유용성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젠더 디스포리아냐 아니냐 이게 과연 그 정신과 의사 한 명의 판단만으로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인가? 중요한 건 당사자의 본인의 생각하는 본인의 정체성이고
좀 더 평가되어져야 하는 것은 그분의 어떤 취약성 혹은 뭐 자원, 강점과 약점, 또 이후에 적응의 어떤 과정에 대한 좀, 좀 수월함, 지지받는 정도 이런 것들이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살림위원회 슈인입니다. 지금 사실 살림위원회 트랜스젠더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되게 정신과 진단서, 그 F640이 적힌 진단서를 가지고 오시고 초진 문진표를 쓰고 들어오셔서 저랑 짧게 상담을 하시고 바로 그날 호르몬 치료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황당하죠. 사실 오늘 처음 봤는데, 우리 오늘 처음 봤는데. 근데 저는 사실 그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너무나 힘들고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하고 있던 그 시간에 아무런 지지를 받지 못하다가 이제 그 고민을 다 정리를 하고 나서 드디어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들로서의 어떤 정신과 진단, 정신과 심리 검사, 진단서, 그걸 받아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아, 그러면 내가 당신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을 시간이 더 필요하니 다음에 다시 오십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저는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가능한 한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과정으로 만들어지게 됐었는데 그렇게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해오시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성별 확정 수술 네까지를 다 받으시고 나서 법원에 내신 서류들을 받으러 오셨어요. 받으러 오셨는데 그분이 자기가 컴퓨터를 잘 못한다면서 그 자신의 인생 어렸을 때부터의 성장 환경에 대해서 적은 그 종이를 저한테 좀 주시면서 이거를 워드 파일로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때 마침 환자분이 별로 없으셔가지고 제가 그걸 워드를 쳤어요. 진료 시간에 워드를 치면서 저는 지금까지 그분과 한 1년 반 정도를 만나왔는데 그 어떤 때보다 이분의 인생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런 평가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법원에 성별 정통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내는 그 순간에 썼던 그 성장 환경 진술서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오히려 초반에 함께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짧게 처벌은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평가의 그 어떤 의미 중에는 그 말씀하신 생애사 정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심적인 어떤 과정을 또 이제 가족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또 지지받는 자원으로서의 가족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힘든 과정을 거쳐왔고 어떤 마음이었고 이런 정리의 과정도 중요한 평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상담의 여부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평가 도구를 쓸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사실 이 자리에서 결정하거나 이렇게 이럴 건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추인 선생님부터. 네, 저희 한국 성소수자 의료연구회 멤버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요즘 이제 연구를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 연구에서 각 병원에서 각 젠더 클리닉에서 쓰는 초진 차트를 모아가지고 같이 좀 보고 있어요. 저희가 같이 보면서 느낀 거는 아 이걸 좀 형태를 통일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들이 누락되지 않고 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여기에서 적어주시는 정보들이 사실은 그 진단서 내용이 너무 간단한 거 아시잖아요. 진단서가 알려주는 것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알려줄 수 있고 앞으로 치료 방향을 같이 결정해 나가는 데도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제 우리가 초진 진료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문항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거는 평가는 아닌 거죠. 사실은 저희는 평가라기보다 사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정 도구들을 좀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어떤 정부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어떤 자원이 있는지 또 향후에 호르몬 치료나 황화증 수술에 대한 어떤 본인의 계획은 어떠한지 그런 것이 사실 좀 실제적으로 확인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치료 현장에서도 그렇고 뭐 평가 현장에서도 그렇고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최인 선생님이 이제 성장환경 진술성 관련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성별정정 그러면 성별정정 하려면 본인 성장환경 진술을 써서 그걸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는 사실 되게 짧게 이루어지는데 사실 이게 저는 이제 사건들을 하면은 성별정정 신청을 대기를 하기도 하고 트랜스젠더 관련해서 지금 병역 관련 사건들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보시면은 저도 물어봐요. 당연히 왔으니까 그냥 듣고 5분 만에 이제 수임하겠습니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당연히 이제 어떻게 살아오셨고 이게 어떤 고민이 있으시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싶으신지 물어봅니다. 성장의 지서 같은 걸 써오시면은 그걸 바탕으로 여기서 이런 내용은 어떤 의미인지 얘기하지 않은 부분은 무엇인지 그런 얘기 들어보거든요.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재판 같이 하기 위해서 또 같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만약에 병원에서 이제 정신과 의사가 짜는 내과 의사가 이제 한다고 하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좀더 이제 좋은 결과, 좀더 좋은 삶을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몰랐을 때 생기는 어떤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재판으로 막상 들어갔는데 전혀 몰랐던 내용을 갑자기 이제 막 자료를 대출해서 피고 진단을 이러면은 재판이 지겠죠. 그런 결과 나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서로 알고 라포를 항상 하고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좀 길게 더 얘기를 할 수 있는 방식들,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정신과 진료가 정말 30초 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좀 짧은 진료 얘기를 했었는데 좀 더 어떻게 잘 길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어떤 질문들이 있어야 됩니까? 정말 어떤 표준화된 질문들 만드는 건 좀 좋은 것 같아요. 표준화된 질문들 그리고 또 각 한 그 당사자의 특성에 맞든 어떤 질문들이 있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어떤 구조화된 세트를 만들고 뭐 가이드를 만들고 한다면은 이게 사실 좀 당사자도 만족스럽고 또 같이 얘기하는 어떤 의사로서도 힘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얘기 드리고 아까 선생님 이제 진단서에 대한 얘기 좀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잘 이번에 꼭 당사자나 의료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기관에서 보더라도 정신과 진단대에서 묘하게 노숙적인 시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상해나 이런 데 있어서 정신과 진단서는 이제 정신적 상해, 외상 스트레스 정도 이런 데서 정신과 진단서는 절대적인 증거입니다. 진단서로 PTS가 나왔으면 PTS가 인정이 되는 절대적인 증거인데 그게 또 한편으로 정체성과 관련 다툴 때는 묘하게 전혀 먹칠이가 가령 병무청 관련해서 소송을 한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트랜스젠더라고 해서 지금 이제 3급이 아니라 5급 면제를 받는 한다고 하면은 병무청 답변이 이렇게 됩니다. 정신과 그거 다 사기 아니냐고, 그거 다 당사자가 말하는 대로 받아주는 사람들 아니냐. 대놓고 서면에 그렇게 써요. 정신과 의사는 당사자가 말한 대로 받아줘봤으니까 이 진단서는 아무런 증거가 증거 없다. 그러니까 자기들 좋을 대로 어쩔 때는 진단서는 절대 증거고 어쩔 때는 의미 없는 증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시각이나 행정사의 편견, 잘못된 어떤 인지 이런 것들도 같이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거에 충분히 좀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진단서를 이제 저희가 쓰는데 이제 그 당사자가 말한 대로 그대로 썼는데 이게 어떻게 진단서로서 효력이 있느냐 이제 근데 여기다가 심리검사를 했다 그럼 심리검사를 하는데 심리검사를 하면 믿을만한데? 약간 이렇게 되는 이제 흐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제 그 어떤 행정기관에서의 인정해주는 그런 지금까지의 맥락이 지금 그 진단서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검사를 해온 데에 조금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들에 저도 다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대체 보안도 대체 보안인데 좀 길게 보면 가능하면 조금씩이라도 좀 검사를 조금 오히려 줄여가자 이런 이제 움직임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실제로 이제 수술하러 오시는 환자분들 대상으로 진단서를 안 받고 수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탑 수술 같은 경우는 반드시 스트레스 남성만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레즈비언 부치분들 아니면 시스젠더 여성분들도 탑 수술을 원하시고 자궁경증에서도 원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진단서 없이 수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같은데 또 동시에 제가 상담실에서 느끼는 건 정신의학과 선생님들의 도움이 꼭 필요하구나 라고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스키조프레니아가 조현병이 있으시면서 성별 불일치감 호소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조현병이 있고 또 성별 불일치감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판단을 제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신의학과 선생님들 보내드리고 저희 병원은 지금 저희 병원에서 성별 확정 수술 대상이신 분들은 수술 전에 진단서 목적이 아니라 정신의학과 교수님을 꼭 만나게 해드리는데 이유는 이제 워낙에 이제 라이프 체인징 큰 변화를 만들어 오는 수술이다 보니까 수술에 물론 이제 많이 기다렸던 수술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좋은 감정도 생기지만 또 시간이 언젠가 지나가면은 또 딥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환자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 후에 환자분이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수술 전에는 한번 선생님 뵙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진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 보완할 수 있는 평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합제적 진료고 여러 방면에서 환자를 평가하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는 미국의 이제 젠더 엄범 수술하는 친구들을 보면 오히려 환자와 의사의 관계가 서전과 수술하는 사람과 환자의 관계가 굉장히 사무적이거든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제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최혜인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환자 얘기도 오래 듣고 하지만 이제 이게 뭐 어떤 보드 멤버 어떤 여러 사람이 같이 통합된 과정에서 결정 내려주면 나는 수술만 하는 사람이 되면 오히려 환자와의 저의 관계가 더 멀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